출범 5년째를 맞는 경북 닥터 헬기가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2013년 7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안동병원에 배치된 경북 닥터 헬기는 1,800회 이상의 출동 실적을 기록하면서 하루 평균 한 차례 이상 응급 환자 이송과 치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헬기 이송 환자 1,700여 명 가운데 중증 외상 환자가 32%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뇌와 심장 질환, 호흡곤란, 임산부 순이었습니다.